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울진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열린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습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강다연 의원은 울진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여부에 건을 공정하게 심사코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며 위원 수는 의장 직무대리 중인 부의장과 관계위원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에 해당한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시원 의원, 간사에는 신상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 장유덕, 김창호, 강다연, 장선용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차 회의를 속기하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과 진행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세진 의장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진군 의원들은 이날 울진군의회에서 민간 사업자와 관련되어 군의회 의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 울진 군민과 울진군 출향인들에 대한 명예실추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하여 울진군 의회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권 개입이나 금품 수수, 품위 유지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며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과 참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울진군 의회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매서운 말 한마디도 소홀하지 않고 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적 운영으로 의회를 재정립하고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거듭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통하여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위에 차질 없는 의정을 이끌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해소와 현안 사항을 추진하여 군의회 의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봉사자의 자세로 거듭나게끔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군 의원들은 다시 한번 이번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를 드리며 국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울진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시원 윤리특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 품위와 의회 위상과 관련된 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만큼 신속하게 징계 수위 등 유형을 결정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추락한 군의회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